난 진짜 이 영상 나가면 욕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. 궁합 그런 거 중요해. 네. 근데 천생연분 없어. 절대 없어요? 절대 없지. 신랑이 조금 뭔가 변할 거다.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해. 천생연분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? 네가 천생연분을? 한 30%는 믿는 것 같아. 근데 난 진짜 이 영상 나가면 욕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. 궁합 그런 거 중요해. 네. 근데 천생연분 없어. 절대 없어요? 절대 없지. 내 부모하고도 안 맞는 격이 많은데 어떻게 놈하고 놈이 맞겠어. 서로 맞추고 살아야 돼. 어느 날 손님이 아 궁합 봤는데 결혼했는데 궁합 봐 좋다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. 그 인연 탓이야. 왜? 그것만 믿고 설치다가 이혼한 거야. 남과 남이 만나 사는데 서로 맞추고 살아야지. 난 진짜 우리 신랑하고 30% 궁합 갖고 살아.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30% 궁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 궁합에도 퍼센트가 조금 있다는 거. 내 기준에 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해요. 100% 궁합은 세상에 없어요. 하지만 90%는 맞다. 그럼 나머지 10%는 인간 직성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야. 그 10%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다반수예요.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있겠어. 단점도 있는 거잖아. 그쵸.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성이에요. 그것도.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저 부모님이랑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. 이것도 말게. 천년지간의 궁합이 어딨어.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하고 궁합이 안 좋아. 내다 버릴 거야? 아니잖아.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야. 그 말은 성격 차이인가요? 어떻게 보면 성격? 성격 차이, 성향 차이, 네. 가장 중요한 거 살아온 과정 차이. 풍족하고 사랑 많이 받는 가정에서 살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알게 모르게 아픔과 기쁨은 다 있을 거야. 그렇죠. 그거를 서로 융합을 시켜야 돼. 근데 그게 안 돼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네. 이제 잘 서로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. 그럼 실제로 선생님 이제 손님으로 궁합 관련해서 손님이 오시면은 궁합보다는 그러면은 사람 성격을 파악하고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맞춰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설명서를 말해주는 거지. 왜 우리 제품 사면은 설명서 읽어보잖아. 얘는 이렇게 다루지 마세요. 네네. 뭐 하세요? 성격을 말해주는 거지.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참을 수 있으면 결혼해라. 근데 궁합이 좋은 사람이면 난 퍼센트지로 말해. 90% 괜찮아요. 나머지 10%는 뭐예요, 선생님? 그거는 네가 애를 낳고 나서 신랑이 조금 뭔가 변할 거다.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.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해. 나는 그래. 둘은 괜찮아. 근데 시부모님하고 너하고 티격이 날 텐데 네 신랑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 못해줄 수도 있어.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해. 집에서는 내 편을 들지언정 시부모 앞에서는 시부모 편을 들어. 내가 안 들리면 상관이 없어. 근데 나중에라도 그거를 누군가한테 듣게 되면 내 신랑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.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. 맞아요. 근데 남편 중재 역할 잘해줘야지.